이제 방송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이제 구단에 대해서 구단이 어떻게 데이터를 이용하고 경기를 분석해서 선수들 영입하고 방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단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벤트 데이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옵티컬 트래킹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단에 스포츠 브라 같은 걸 입고 있는 그 EPTX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한 뒤 경기를 분석을 하고, 이 분석하는 플랫폼에서 분석하고 난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스카우팅에 리크루트먼트에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이제 구단들도 수천억 수조 원대의 기업이다 보니까 위에 있는 키트만 랩이라든가 유럽의 최대 IT 기업인 SAP의 스포츠 원 같은 ERP를 통해서 운영되게 됩니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할 때에도 기존의 ERP에다가 EPL 연결을 한 다음에 태블로라든가 파워비아이 같은 치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이 경기력들을 다 시각화 지표로 해서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ERP 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각의 경기 전에는 상대팀의 분석 자료를 일단 획득을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난 경기 상황을 리뷰하고 세트 플레이나 이런 세부 전술들을 준비하고요. 경기 중에는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의 패턴이 파악됐을 때 역패턴을 건다든가 이런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경기 영상을 하프타임 때 갖고 들어가서 우리 아이패드 같은 걸 보여주면서 터치펜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라고 바로바로 지시를 하는 형태로 쓰이고 있고요. 경기 후에는 선수 그 코치들이나 저희들이나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이 보고서들을 각 장비별 분야별 데이터를 정리한 다음에 분석을 위한 인입 절차를 거쳐가지고 분석 툴에 넣고 그거를 다시 객관적 코칭에 활용하고 퍼포먼스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 목표가 부합하는지 다시 시즌 트렌드 분석도 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이미 논문에 나오기 시작한 내용인데요. 축구의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경기 중에 발생한 경기 이벤트의 30% 정도밖에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분명한 일인데, 이게 또 안타깝게도 뭐 주관적 견해라든가 후광 효과, 그리고 관대성의 오류라고 하는 내가 이 선수를 믿고 있다, 꼭 언젠가 터트릴 거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오류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 판단의 한계가 있고, 이것들이 경영적 판단에는 저해가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게 쓰이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긴 한데, 이것들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소위 경질이라는 걸로 결정이 납니다. 문제는 이 경질이라는 큰 결정이 하기 전까지 관성을 가지고 그 해당 팀은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분명한 책임 소재가 따져져야 되고, 책임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퍼포먼스 목표 설정과 분석인데요. 그리고 특히 시즌 트렌드 같은 경우는 자기 팀에 대한 퍼포먼스 분석뿐 아니라 상대 팀,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챔스에 진출하게 됐다라든가 해서 토트넘이 계속 선수들의 피지컬 관리가 떨어져가지고 선수의 피로도가 축적되고 있다든가, 베스트 11에 막 변화가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도 다 같은 트렌드 분석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선수들의 리그컵을 출전하는 선수들의 라인업을 변경을 준다든가, 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월드컵이 있으니까 A매치 차출을 감안했을 때이 선수들의 구단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경기 후에 모아서 트렌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월드컵 끝나면 몇 명의 선수, 어느 포지션에 누구를 영입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후보 선수는 글로벌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스카우터들이 주로 쓰는 와이 스카웃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구단이 주로 쓰고 있는 저희 옵타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스카우트들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고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가장 핫한 선수를 바로 픽했을 때 즉시 전력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데이터를 반영해서 객관적인 선수들의 가치가 평가되고, 그리고 그만큼 그 기업의 투자 위험이 감소됩니다. 그 투자 위험이 감소될수록 대규모의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의 돈이 투자될수록 거기는 더 성장하겠지요. 이제 이게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한 경기를 잘했던 못했다로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 4경기 정도에 대해서
홈과 원정에서의 팀 퍼포먼스를 분석하고 이걸 리포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구단 내부 자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료 데이터, 선수들이 그중한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부상이라든가, 의료 기록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설기현 선수가 갑자기 퍼포먼스가 떨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뼈에 멍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뼈에 멍이 들어가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구단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기가 힘든 정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단은 모아서 그 해당 선수들의 옵션 계약 그리고 팀 전술에서 이 선수가 퍼포먼스가 떨어질 때 양상을 요약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과 인사이트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 찾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경기 영상, 훈련 영상 그리고 과거에 잘했던 경기 영상들을 모아서 거기에 분석하고 여기에 자기 현재의 팀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와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 선수들이 나쁜 습관이 있다면은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면서 맞서 싸울 팀들과의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이게 전략과 전술이 좀 다른 게요. 전략은 시즌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전술은 해당 경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먼저 구축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데이터는 주로 전술보다는 전략에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걸 예시 영상을 훈련 영상 밑에 PPT 하듯이 텍스트로 적어서 선수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맨시티 같은 부자 구단은 VR, AR 회사를 통해서 메타버스에다가 이 모든 데이터를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오큘러스라는 VR 카메라를 쓰고 그냥 앉아있으면 이미지 트레이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뛰어서 몸을 혹사시켜서 몸이 축나는 걸 방지하면서도 훈련 시간을 두 배, 세 배, 네 배로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 최대한의 컨디션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A매치 거리가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한 번 그 공항 두 번 두 번 가고 25시간, 2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A매치를 뛴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손흥민 역시 마찬가지인데 손흥민은 다행히 한 번 그 직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3시간씩 두 번이면 46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높은 기압을 견디고 자기의 피지컬 퍼포먼스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팀에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에 있는 피지컬 코치들이 늘 하는 말이 잠을 자라, 푹 자라 이런 얘기밖에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선수들을 최대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VR, AR까지 쓰이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시 영상, 원팀 클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은 혹시 제라드라는 선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4-14 시즌에 그 로저스 감독이 제라드한테 했던 일화에서 자서전에도 나와 있는데요. 분명 시즌 후반에 데이터는 나쁘지 않은데 팀이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안 나오는데 데이터를 분석하고 영상을 보니까 제라드가 문제였습니다. 제라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다음 시즌 은퇴했는데요. 노쇠화로 계속 고개를 떨구면서 이렇게 좌우로 살피는 걸 덜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좌우로 살펴야 되는데 이게 체력이 떨어지니까 안 된 거예요. 하지만 워낙에 선수 기량이 출중하니까 공은 뺏기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 상대편 팀이 훨씬 압박의 강도라든가 팀을 잘 조직해서 방어를 하다 보니까 공격권을 슈팅으로 소모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저스 감독이 패드를 들고 가서 너 지금 이래. 네가 잘했을 땐 이랬어라고 보여주자 제라드가 깨닫고 남은 6경기를 굉장히 열심히 뛰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팀 클립의 대표적 사례고요. 그래서 이 포지션 특성에 맞춰서 선수들을 지시를 이렇게 해서 습관을 고치게 됐던 겁니다. 리뷰에서 안타까운 거는 그런데 워낙에 제라드가 리버풀의 심장과도 같은 선수여서 감독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싶었는데 구단과 선수가 반대를 해서 결국 공격형 미드필더로 두고 있다가 그 다음 시즌 폭망해서 감독은 경질되고 선수는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되는 슬픈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데이터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주체별들이 판단하는 영역은 여전히 엄연히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데이터나 AI가 아니고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제 게임하시는 분이라든가 이제 축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적과 영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이렇게 구단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구단의 방향성에 맞는 유망주를 먼저 발견하거나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 팀에 맞는 선수인지 예를 들어 너무
셀링 구단인 경우에는 선수를 싸게 갖고 와서 키워서 팔아야 되는데 너무 비싼 유망주를 영입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에이전트들한테 구체적 확인을 하는 스카우팅 분석 단계를 거칩니다.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인사검증처럼 20배수, 3배수로 시작해서 8배수로 줄이고 4배수로 줄이면 스카우트 명단이 작성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이적설 찌라시 막 뉴스 이런 거 볼 때 나오는 게 이 에이전트들이 2단계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이제 설레발과 언플의 결과가 저희들이 보는 이제 그런 뉴스입니다. 이 4배수 정도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선수형이 필요한지를 구단 내부 핵심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선수들에 대한 디테일한 비교 분석을 앞서 말씀드린 와이스카웃이라든가 저희 옵타 프로 외에도 이제 그 위에 컨설팅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21번째 클럽이라든가 애슬레틱이라든가 플레이어 렌즈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컨설팅 그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회사에 이 선수들에 대한 분석을 맡겨서 자기 팀에 이 선수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한번 봅니다. 보고 나서 이제 이 협업통을 통해서 나오고 나면은 데이터밖에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이 선수의 인성, 그리고 외국어 실력, 현지 적응에 대한 가능성. 예를 들어, 고향만 떠나면 공황장애에 걸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입 못 하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우리가 데이터 밖에 있는 또 다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파악하는 절차를 갖추는 게 실사 진행입니다. 이걸 다 통해서 OK가 되면은 이제 협상을 하는데 이때 또 난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테베즈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테베즈는 각각의 팔과 다리의 후유주가 달랐습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일어난 일인데요. 성장 과정에서 계속 이제 훈련을 하고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각각의 소유권을 계속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선수를 다시 셀링할 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협상 과정에서 클리어하면 최종 영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프로비전이라고 저희 회사 건데요. 이렇게 각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왼쪽에 보이듯이 각각의 소팅할 수 있는 필터들이 통계적 필터들이 딱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각 선수 스텝별로 예를 들어 빌드업을 잘하는 선수, 헤딩을 잘하는 선수 이런 것을 수치로 확인하고 영상과 도표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세 경기 때마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은 한국과 달리 한 10명 정도의 전력 분석관들이 있다 보니까 매 라운드마다 이걸 통해서 리포트를 만드는 이제 보고서 기계들이 존재합니다. 이 보고서 기계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프로비전이라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그 이템이기도 한데요. 이게 요즘은 발전을 해서 왼쪽에 보시면 매치를 뷰어해주고 그 다음에 세트플레이를 분석해주고 패턴을 분석해주는 이제 코치를 도와주는 데까지 이제 솔루션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추천을 1, 2, 3, 4 정도로 하게 되면은 감독이 여기서 한두 가지 선택을 해서 선수들한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게 되면 훈련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A매치 데이에 필요한 그 3일밖에 없는 시간을 가장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시 선수들에게 앱이나 오큘러스 같은 기기를 통해서 VR/AR로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훈련 시간이 객관 A매치 3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비행기 안에 있는 23시간도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제 분석 프로그램들도 있고 아래와 이제 옆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나 다운로드, 세이브, 뭐 서치 이런 것들은 우리 보고서 기계들을 위해서 존재해서 업무를 가장 편리하게 하는데 스포츠 데이터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카우팅 리포트가 실시간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방송 중계화면을 이용한 트래킹과 그동안 선수들의 기록들이 연결이 돼서 이 선수가 이 위치에서 얼마나 좋은 활약을 했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커 브레인, 베이스볼 브레인, 그 축구 지능 뭐 이런 선수들의 지능, 그 우리 아이 그 탤런트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을 통해서 NBA 같은 경우 드래프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올랜드 매직이랑 구단은 여기에 이제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이 스카우팅 리포트를 가지고 드래프트에 참석해서 성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굉장히 돈을 많이 아끼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포인트들에 대한 가능성들까지 다 판단해서 어느 선수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솔루션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솔루션에 대한 이 백단에 데이터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도가 있는지가 요즘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각 선수를 스카우팅 플랫폼에서는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90분 내내 경기를 지배하는 걸 좋아하는 팀인지, 아니면은 전반에 몰아쳐서 후반은 좀 더 탄탄하게 수비를 하는 팀인지, 우리 팀에 맞는 선수가 어떤지를 이렇게 경기 시간 단위별로 분석을 해서 우리 팀에 더 맞는 선수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선수들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필터를 통해서 선수들이 우리 팀에 맞는 기준값을 임의로 만들어서, 우리는 빌드업을 두 번만에 하고 싶어, 우린 빌드업을 세 번만에 하고 싶어, 우린 빌드업을 아주 천천히 계속해서 미드필드 점유를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해서 소팅을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배수, 80배수의 선수들이 4배수로 단순히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선수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깊게 알아가서 이적해서 팀에 더 도움이 되는 선수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